산핵이 있네요. 어, 그거 아니라 이건데. 아, 그래?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도 갔던 사람이요. 얘도 아 뭐 그리고 프레임이랑 앞친 이 동파역의 소 와, 144만 명이네. 와. 오, 군침 돌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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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편한데 앉으세요. 니 앉을래? 가방은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지. 와,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관리 잘하셨을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찾아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아주 시원나가지고. 실시간으로 댓글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144만 네. 유튜버신데 뭐 아니 그거죠. 아, 이렇게 간단할 줄 몰라서 신기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색이 공중파인데 저렇게 작고 조그만한 걸로 아, 뭘 하겠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방송 나갈 때 봐서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근데 아까 본인 이제 유튜브 하실 때보다요? 아니 그거 말고 TV 방송에서 네. 막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더워서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지. 나는 두 번째야. 아! 너무 적게 드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제가 어떤 재능보다도 하늘을 나는 재능보다 더 부러운 재능. 먹어도 안 찌는 재능. 아니 운동을 엄청 하시는데 그게 무슨 야, 운동에서 안 근데 엄청 운동하시잖아요. 전 안 할 것이지. 걷기 정도. 그러니까 봐. 비례 당연히 다 비례하는 거지 형. 공짜로 운동 안 하면 찌세요? 저 조금 근데 어느 타고난 거잖아요. 어느 한정에서 안 넘던데요 안 해도. 아니 근데 보니까 막 어렸을 때도 다 운동을 하시고 이미 근육량이 어렸을 때부터 맞아. 좀 많았던 기초대사량이 높은 그런 거죠. 운동선수들 은퇴하면 바로 찌는 거 보면 다 이게 유전자야.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박태환 형님 예. 살 잘 안 찌잖아요. 안 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엘리트로 했었거든요. 예. 소년체전 뛰고 정체전 뛰고 예. 막 그랬어가지고 박지성한테 저 얼마 전에 약간 열받았었는데
어, 이번에 살이 너무 많이 쪘다고. 어. 태어나서 처음 몸무게 찍는 건 76이라 그랬나? 어,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선수 때는 어땠냐? 74. 아, 2kg. 지금 76이래요.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2kg, 3kg 정도 차이를 가지고 쪘다가 역대 최대 몸무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제 생각엔 하루를 동시에 찍어서 비교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형과 박지성, 전 박지성 하루를 비교하는 거예요. 관찰. 양갈 집어 먹을 것이다. 양도 뭐 먹이고 똑같이 하는데 무언가 분명 엄청나게 다른 운동량이 존재하지. 운동 따라하세요. 이제. 저도 헬스 PT 하고 요즘은 또 축구하고. 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되게? 한 하루 두 시간? 2시간 플러스 축구하면은 진짜 4시간까지 해요. 4시간. 아, 운동하고도 축구하는 날도 운동해요? 네. 헬스 안 쉬죠? 거의 그러니까 완전 새벽부터 그런 거 아닌 이상 완전 이제 이 시간이 되는 면 무조건 한다? 네. 그거 봐. 멋있다. 다르다니까. 멋있다가 아니라 형 다르다니까. 뭐예요? 약간 아 이거 컵밥이에요? 아니요. 컵밥! 이거 뭐지? 아니 뭐 이렇게 에사비? 에사비? 음식 요즘 에사비가 유행해서 수습을 드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배고파가지고 아, 배고프셔가지고. 네. 아, 오늘 이런 분들 오시면 사실 앞에다가 케이터링을 좀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건 형이 그냥 먹고 있는 거니까. 음식 없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니면 뭐 축구하니까 그래. 어. 어. 축구할 때도 라면 한 3개 먹고 가. 어. 대기실에서. 아, 대기실에서요? 어. 그, 아니, 어, 힘들 텐데. 뭐 룸이라고 하냐? 경기 전에요? 네, 경기 전에. 그걸 안 먹으면 못 안 출렁거려요? 그게 딱 출렁거리기 전까지만 먹어요. 아 그래요? 세 개를 먹었는데 안 주... 되게 힘든데 먹고 뛰면 다르다. 어, 안 먹으면 오히려 힘이 안 나서. 아 근데 오히려 힙 없이 뛰는 거 보면은 이렇게 표정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 포커페이스 별로 안 그래서 아, 상대 팀 선수들은 막 헉헉거리는데 잘 이렇게 막 약간 아. 그 전형적인 축구 도사 느낌 있잖아. 포커페이스. 그 중요하죠. 어떤 분야든. 저 사람이 배가 부른가 안 부른가 힘든가 안 힘든가. 부러운 재능들입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진짜 매일 하시죠? 네, 저도 매일 합니다. 몇 시간 하세요? 저는 거의 4시간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와, 두텅 뛰어요. 저는 달리기를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러닝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옛날부터 계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근육 운동도 하시고 그거는 되게 비율적으로 저보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별로 드는 것보다도 뛰는 걸 더 많이 해요. 아, 얼마나 뛰세요? 그래. 하루 기본적으로 15km 이상은 뛰는 것 같아요. 매일 15km면 한 2시간 뛰시나요? 거의 그 정도죠. 오전에 1시간 뛰고 계단 좀 걷고 아, 오후에 또 1시간 뛰고 계단 걷고 이런 어느 계단? 그, 뭐 천국 계단 이런 아 그런 네, 그런 것도 걷고 실제 계단도 걷고 아 그러면 거기 PT 샵에서 러닝머신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뛰는 걸 더 좋아하는데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안에 살 때도 있고 유동적으로 어... 야 15km 와 그 정도 뛰시면 진짜 아무리 드셔도 아 15km 뛰면 좀 바로 노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죽을 걸요 아마 뛰면. 4kg 그때 한번 뛰어봤는데 무릎이 고장 나더라고. 그러니까 열이 나 여기서 막 관절에서 과열이 돼서 15km 뛰면 한 달은 쉬어야지. 자전거 15면 아니지 달리기 15km면 자전거로는 한 45km 50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아, 진짜 피지컬 백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네. 제가 안 나간다 했어요. 왜 왜? 질문지에도 있던데. 그죠? 아, 피지컬 백 안 나가냐 그래, 하면서. 피할 줄 알고. 시작해 볼까요? 이거 껴야 돼요? 뭐요? 이거? 안 끼셔도 돼요. 아, 네. 그 앞에 대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외치는 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끼면 뭐가 다르지? 그냥 들리는 거죠. 뭐 본인 목소리 들리는 아. 거 안 들리고 차이예요. 아. 시작할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 게임. 너까지 마피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꼼짝마.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인사드리면 됩니까? 꼼짝마. 자,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입니다. 베텐에서 깔깔이지만 밖에서는 각종 페스티벌 섭외 1순위 래퍼 넉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순위는 아닌데요. 뭐 그래도 요즘 뭐 바쁘게 지내고 있죠. 네, 네. 페스티벌 뭐 한 명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명단 안에 라인업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축구 베스트 11 안에 들듯이. 네네. 예. 9월 22일 네. 서울 뮤직 페스티벌. 그렇죠. 지났죠? 네. 예. 그리고 10월 19일 힙합 뮤직 페스티벌. 네네. 지났죠? 예. 네, 이렇게. 어제네요,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네요. 예. 앞으로 올 걸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지난 네. 거여가지고. 뭐, 많이 있는데, 아직은 예. 뭐, 이제 포스트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잘하고 있고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넉살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잡히면 놀러 가시고요. 왜 다 끝났지, 그새? 이상하네. 예, 그러니까. 예. 베트남하고 인사하면 어떻게 싸늘하게 받아주나요? 아니면 반갑게 받아주나요? 일단 못 들은 채를 하죠, 한 번은. 예? 이거 네. 한번 하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가끔씩 있다니까요, 진짜로. 뭐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정도로 하시지, 뭐, 저 베트남이다. 막 이러진 않으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면, 이거 베트남이시구나. 근데 밖에서 뵈면은 다 정말 되게 저, 착하고 건실한 분들 밖에 없어요. 아, 베텔러들이? 네. 예. 저도 가끔 이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저희 부부가 같이 베텔러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진짜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끔 저분은 들어요. 댓글 쓸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푸드파이터 남녀 대표 두 분, 압도적인 먹성을 자랑하는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 먹고 운동하고 사업하는 데 진심인 몸짱 먹방러 상혜기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상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예. 아, 근데 개인 방송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 두 분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프로그램 하면서도 만나고 예. 뭐 개인적으로도 뭐 술 한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네. 야 역시 또 업계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업계 동료 두 분 다 1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뭐, 마음, 거물이죠 예. 거물 거물 대기업 예. 분들이 오셨어요 땡튜브의 거인들 예 네. 저희 어떻게 조촐한 이 방송 시스템 보고 네. 놀라셨어요 상혜기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아니 이게 뭐라 여기 대기실인가 저 땅콩만 한 건 뭐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먹방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단합대 같은 것도 하시나요? 예전에가 오히려 더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대1로 뭐 보고 술 한잔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그날 세상 뭐 물자 그렇죠. 다 파탄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회식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금지시켜야 됩니다. 누가 내 돈. 1대1로만 만나도 두 분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거의 그 식당의 뭐 최대치하니까 네. 맞아 진짜 그 정도 되겠네. 네. 그렇군요. 자, 힙합님은 2022년 1월에 이원일 셰프와 함께 베텐에 출연하면서 맞아. 라디오 첫 진출했는데 네. 그때는 골대녀 안 하셨을 때였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 직후에 합류하셔가지고 골대녀 스트리밍 파이터 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자주 봅니다. 아, 네. 예. 오, 그러면 이게 베텐이 약간 도움이 된 건가요? 거기 합류하는 게? 전혀. 아, 전혀요. 성재형이 뭐 이렇게 딱 그때 어떻게 좋은 팀 만들면 네.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네. 이거 너무 옛날이구나. 22년이네, 벌써. 제가 영향력 미치는 데는 아나콘다 정도밖에 없어요. 아, 아나운서? 예. 예. 거기 대기실 가지 마세요. 많이 불편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니까 다들 좀. 거긴 싸늘함만 감돌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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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막 이러면서. 자, 상혜기님은 라디오 출연은 이번에 몇 번째시죠? 저 처음인데요. 오, 아, 오 처음이세요? 처음인데요. 엄청 떨려요. 제 TV 방송 나갈 때보다 훨씬 떨리고 지금도 아직도 긴장돼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 진짜요? 약간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약간 그 허술해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야? 이거 뭐 하는 데지?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어디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 가도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 조명 보시면서 약간 우스우실지도. 아이고, 조명은 있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언제 만나셨나요? 아, 저희 그 저희도 아니야. 그거 남의 아니다 마판사인가? 그 TV 프로그램 마판사가 뭐예요? 그 탁재훈 형님이 메인 MC였던 예. 그 식당 가 가지고 뭐 먹는 거겠죠. 그렇구나. 야. 상혜기 님은 6년 차 144만. 희밥 님은 5년 차 164만 땡티보시고 약간 이게 먹방 크리에이터 분들끼리는 서로 조금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협력적 뭐 공생 관계인가요? 어떻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이런 피가 끓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겨야 한다 하면서. 아~ 근데
힙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내려고 하죠. 어나더 레벨이라는 게 그 먹는 양 뭐 뭐가 됐든 간에. 예. 아니 저는 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편이라 예. 그냥 좋으면 좋고 예. 싫으면 싫고 이게 확실해서 오빠랑도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뭔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근데 이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에는 두 분의 수치가 이제는 뭐 누구랑 싸울 필요 있나? 그냥 우리끼리 다 잘 지내봅시다. 맞아요, 이런 네. 느낌 아닐까. 아, 100만 구독자면 거의 이제는 하나의 어떤 국가를 만든 거죠. 144만, 164만. 이거 작은 국가를 하나 만들었어. 나는 은퇴야,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이 돈 들고 그냥 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아니, 근데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네.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야 되고. 그거 힘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은퇴한다고요. 아, 이제는 160까지 먹기만 하겠다? 160만까지 찍으면 방송 안 틀고도 먹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계속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 예. 두 분이 최근에 핫한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레스토랑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먹방로로 출연해서 화제였는데 어떻게 음식 맛이 그때가 좀 이제는 경기 방식 자체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주문을 네. 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 자리에 일단 초대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 영광이잖아요. 언제 예. 그분들 맞아. 위대한 셰프님들의 요리를 맛봐요. 네. 라인업이. 네. 그리고 또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루 만에 그렇게 뚝뚝뚝뚝 준비한 요리치고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전부 다. 이야. 거기서 누가 제일 많이 드셨나요? 저요. 제일 많은 돈을 쓰셨다고 돼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편집상으로도 네. 제일 많이 드신 것처럼 나왔는데 혹시 다른 분이 또 더 드셨나 했지만 역시나 제일 뭐 1위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그때 당시 저는 사실 편집이 많이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예. 그 아무래도 한 편에 담으려다 그렇지. 보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그 딤섬 먹은 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7개를 먹었었거든요. 딤섬 마라크림 7개인가? 딤섬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만큼이나 돈가스도 같이 먹었었거든요. 제가 네. 거. 저는 이 튀긴 걸 좋아했어가지고 두 개가 가장 맛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게 와 출연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와 이게 올해의 프로그램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렇지 않을까? 네. 네.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 분위기죠 지금. 근데 거기 지금 나온 셰프님들 레스토랑은 예약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내년까지 예약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원 없이 드신 거잖아요 두 분은. 그죠. 와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황재 형은 왜 초대장 왔을 때는 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먹방 크리에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놔야 되나. 소문에는 주변 세트장을 배회했다는 얘기. 기웃거렸다는 얘기. 사전 제작 프로그램이라 미리 알았으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킁킁거리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거기 어디래, 시즌2도 제작했네요. 아, 그래요? 무조건이지. 엄청 웃기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입이 좀 짧은 편입니다. 예. 먹어봐야 이제 진짜 최대치를 먹어봐야 2인분 정도 먹는 편이지. 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슈퍼 히로들처럼 못 먹거든요. 아, 이분들한테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일반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네. 근데 형님 체격이 진짜 좋으시네요. 들어올 때 좀 놀랐어요. 이만하셔가지고. 좀 거부.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더 이상하지 예. 않아요? 여기 좀. 머리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기 예. 아, 근데 두 분 보고 저는 더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아, 진짜 신기해.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지. 힙합 씨가 그때는 돈을 제일 많이 쓰셨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상혜기 님은 흑백 요리사 전에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도 출연하셔 가지고. 예. 근데 그때는 또 아쉽게 1라운드 탈락을 했습니다. 아, 짜증나요. 예. 짜증나지. 아쉬우셨어요, 진짜. 예. 이것도 엄청 화제인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였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뭐 이 완전 사담인데 잘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요? 모르겠어요. 막 구설수에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잘 풀리는 느낌이라가지고 예, 예. 오히려 올라갔으면은 더 안 좋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그 더 인플루언서가 나왔을 때 한 1화 정도를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 다들. 그쵸. 와, 나는 그거 보고 저기에 나 있으면 진짜 한마디도 못하겠다. 진짜 너무 기가 빨렸어요. 나도 인싼데. 보는 그냥. 인싼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못 쓰겠는 거예요. 야, 거기는 편집된 것만 봐도 와 미치겠다. 저기서 어떻게 버티냐. 저도 솔직히 한 2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다. 맞아, 맞아. 등장하는 분들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막 헤이 막 이런 거 진짜 기본이 이런 느낌이니까. 맞아, 맞아. 어떡해. 그런 분들이 평범해 보이는 곳이니까 공작새가 가득 있어요. 대부분 거의 막 기성조리도 어렵죠. 거의 인싸력이랑 에너지가 이제 외국 방송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세계 1등이었어 그분들 다. 그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아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땡플릭스 출연 전문이신데 피지컬 100 시리즈 출연 요청 놓으셨었다고. 아 왔었어요. 예. 왔었는데 솔로 지옥도 왔었었고 그리고 그 뭐야 피지컬 100도 왔었는데 솔로 지옥 왔었을 때는 제가 약간 뭐랄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연애 프로그램을 나가버렸어요. 그게 좀 더 잘 될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다른 연애 프로그램 뭐 나왔어? 그때 유튜버라 하면서 인플루언서들 그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사랑을 찾았어 거기서? 그때 커플에서 나가긴 했어요. 오, 진짜? 네. 뭐야 뭐야? 뭐야 나 왜 몰라?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때 그 치어리더 이다의 씨랑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은 다들 여기에서 내가 호감 표현을 하면은 튕겼을 때 이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사생활로 돌아갈 때 팬들이 그거를 방어 기제가 있더라고요. 저 혼자 사랑을 찾으러 왔다 막 이랬는데 나는 엄청 솔직했는데 야들은 다 뭔가 이 선을 긋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지금 혜기님만 본 그 진심이었고 나만 진심이었고 나는 찾아서 나갈 거다 이랬는데 밖에서도 현실이 있으니까 걱정도 좀 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쇼긴 쇼기 때문에 쇼 프로그램으로서의 또 설정들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진심으로 거기서 또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사람마다 또 다르죠 방송은 방송이니까 피지컬 백은 약간 뭐랄까 거기서 샌드맨 역할을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제가 운동을 잘하지만 야 내가 주성훈 형한테 어떻게 이기는데 이런 거죠. 어차피 가서 질 건데 거기서 그냥 샌드맥 할 바 안 나간다. 이래 내가 안 나간 거예요. 야 그래도 진짜 뭔가 나오셨으면 그래도 재밌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거긴 완전 괴물들이잖아요. 사실 거의 맞아, 인간 맞아요. 이상의 피지컬 가진 분들만 나오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자 예, 뭐 오셨어요. 이다이면 진심이지 않은데, 근데 그때는 타이가 지금 정도의 폼이 아니었어요. 저를 더 좋아했어요, 걔가. 지금 정도의 폼이 아니었어요. 이다이가 진짜 뭐,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뒤끝 뭐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떠났구나. 그러니까 폼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만으로 떠났네. 자료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다이님 억울하시면 나와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희밥님은 오늘은 혹시 어느 정도 그 양을 드시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 점심에 그 해장할 겸 짬뽕 아 중국집 갔는데 저 고추 짬뽕이랑 그냥 짬뽕밥이랑 탕수육 소짜 하나랑 볶음밥이랑 간짜장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 혼자 드셨다고요? 네. 가볍게? 응. 아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러고 배고프다고 해서. 네. 아, 그거 한 1시쯤에 먹었어요. 지금 아, 그럼 배고플만 하죠. 반나절이. 예, 예, 그렇죠. 아니, 배고플만 한 게 아니라 한 6인분을 드셨는데 뭐가 배고플만 해요? 저는 사실 그 양이면은 이번 주는 뭐. 아시죠? 이번 주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버틸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위가 멈추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먹으면. 와, 그거를 혼자. 네, 거예요? 혼자서 먹었습니다. 이야. 전 솔직히 탕수육 소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인이 나오길래. 질식형 짬뽕, 고추짬뽕을 드시고 짬뽕밥을 짬뽕. 따로 드시고. 네, 궁금하잖아요. 면과 밥은 어떻게 다를까? 아, 다르지 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볶음밥도 시키고. 맞아요. 볶음밥. 제법 맛있었어. 자, 저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손재웅은 어디쯤 가세요? 뭐요? 저 짬뽕 하나 다 못 먹어요. 진짜. 에? 진짜로, 진짜로. 아, 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방송에서. 짬뽕 다 못 먹어요. 짬뽕 밥으로 하면 그나마 먹는데 아, 그냥 약하시나? 짬뽕으로 하면은 먹다가 중간에 약간 힘들어요. 와. 탕수육을 대신 입이 이제 입이 짧아서 탕수육은 또 먹고 아 그건 먹어요. 그렇죠. 이거 아. 이거 막 짬뽕 하나 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아. 입이 짧다는 게 네. 같은 메뉴를 많이 못 먹고 중국집에서 아, 요리를 먹으려면 이제 난자완스 같은 거 가지고 아. 역시 부자형은 다르네. 부자형 안쓰러가네요. 한박 스테이크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2, 1. 상위기 본명 권상혁, 1991년생 대구 출신의 유명차 땡튜버. 초등학생 때는 육상, 중고등학생 때는 업선수를 했고 직업군의 출신으로 몸이 워낙 좋아 첫 피트니스 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며 트레이너로 활동. 워낙 흥이 많아 셀럽의 꿈을 키우다가 2018년 개인방송을 시작했고 2019년 땡튜브 야외 먹방 챌린지, 먹방 리얼 사운드 먹방 등 먹방 콘텐츠를 올리면서 먹방 땡튜브의 대표 주자가 됐고요. 엄청 먹지만 운동과 식단으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몸이 좋고 모델로도 활동했으며 작년부터 주점과 음식점을 창업, 밀키트 사업도 병행 중. 최근 땡플리스, 다음 인플루언서, 백뉴스에 출연. 상위기 채널에 일주일 영상 4개씩 업로드하며 부지런히 땡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휘바, 1996년생 동명이 좌이즈, 제주도 출신 5년째 땡튜버. 중학생 때부터 먹방을 하며 먹방의 꿈을 키우기 시작. 외고를 다니고 중국 유학 또한 엘리트였으나 졸업 후 취준하기 싫어서 해보고 싶은 먹방에 도전. 이제 맞먹자를 주는 힙합으로 2019년 겨울 해성처럼 나타났고요. 음식 랜덤 디펜스, 식당 도장 깨기 챌린지, 먹방 등 빠르게 많이 먹는 먹방으로 인기 20분 안에 쫀장면 곱빼기 20kg 도전 성공 기록은 한국 기록원 공식 기록이 등재됐으며, 위도 좋지만 간도 좋아 술도 잘 마시는 힛도술, 현재 골대는 이어진 스밍파에서 활약, 옆년에 찐먹쇼 나는 먹방로 등 다양한 먹방의 핸들을 출연하며 행복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시간은 아 응? 뭐 누르고 안 됐어. 아니 52초입니다. 아, 괜찮네. 장난감은 드리고요. 넉머님께 커피는 2초 차이로 못 드립니다. 네, 근데 댓글에 지난 페스티벌 때 절던디라고. 저는 안 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지난 페스티벌 때 좀 안 좋았습니까? 절었어요, 사실. 여기 행사 많이 들어오네요. 행사 많이 들어오려면 뭐 한 글자 정도 되는 건데. 한 글자 정도인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하셔야죠. 네. 예. 알았어요. 자, 두 분 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활동 중이십니다. 상혜기님은 대구 출신이시고 희밥님은 제주도 출신. 거기서도 먹는 걸로 유명하셨나요? 제주도에서 내가 일장이다. 아니, 저는 지도세도 모르게 먹는 걸 좋아해서 저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네. 저 친구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먹는지. 그래요? 그때는 그냥 먹기만 하셨군요. 집에서 따로 막 자랑하지. 네, 집에서 않고. 먹고 나가서 먹고 친구 만나서 먹고 약간 이렇게 좀 코스 요리로. 네,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친구들 만날 때 몰래 먼저 이제 집에서 밥도 먹고. 그죠. 그래야 n분의 1 하기가 편해요. 와, 근데 식비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셨죠. 먹는 거는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약간 허튼데 돈 쓰지 마라. 근데 먹고 싶은 건 먹어라. 먹는 게 낫네. 근데 희지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의문이 풀리죠. 무슨 거 바로 풀리죠. 약간 느낌이. 일리는 있어요. 제주도 유지. 희방님 정도 먹는데 아버님이 뭐 걱정 말고 먹으라 하셨다면은 뭐 확실히 뭐 예 그럴 수 있다. 곳간이 가득 차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예, 상혜기님 어떠셨어요? 식비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민을 안 했던 게 운동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안 들어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들어가고 맨날 운동을 해서 뛰고 있는 그런 축구부들이고 뭐 옆에 가서 야구부도 맞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그냥 나오니까 계속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짜파게티 5개씩 먹고 저희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끓여줘? 아니, 우리가 끓여 먹지. 숙소에서. 근데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먹어요. 진짜? 네, 그분들 다 지금 어디 갔어? 유망주들이 또 따로 계시겠네. 맞아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힙합 씨는 지난번에 베텐 나오셨을 때 해외로 진출해서 빨리 먹게 대회 같은 거 도전하고 싶다. 근데 혹시 그 사이에 없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좀 맛있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뭔가 그렇게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해가지고 맞아. 그냥 이제 그 꿈은 없어졌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월드로 진출해서 뭔가 우리 국가대표 힙합의 그 먹방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야. 그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왜 그 일본에 엄청 유명한 푸드파이터 고바야시가 고바야시 고바야시 이제 뇌에서 맞아. 그거 흐름을 막는다고 더 이상 배가 안 고프대요 그분이. 아, 그 핫도그 많이 드시는. 네, 이미 먹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고. 아, 진짜? 네,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맛있게 먹는 게 오래 할 수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요? 와이프분이 엄청 슬퍼하신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 먹던 게 있는데. 사회기님은 먹방 대회 같은 건 혹시? 저는 푸드파이터 대회를 종종 나갔어요. 제가 그래도 데뷔가 희재보다 1년 빠르니까 떡볶이 대회에서 이제 그때는 막 선수들이 나왔다기보다는 BJ들,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했을 때 1등 두 번 했고 최근에 이제 사이판 가가지고 그 약간 그래도 나름 작지만 국제 대회인데 외국에서 잘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는 뭐 서브웨이 챔피언 뭐 작년도 뭐 상관왕 뭐 이래 해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거기서 1등 했었어요. 와. 몇 킬로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한 7, 8킬로 정도 준비했던 건데요. 인분으로 안 하시는구나, 이분들은 역시. 그래요. 아, 키로로. 근데 솔직히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막 뒤쪽에서 막 살아있는 소들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더 잡아 막 이러신 거 아니야? 와, 단위가 다르네. 두 분이 이제 챌린지 먹방의 주요 컨텐츠인데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라면이면 최대 몇 개입니까? 저는 25개가 30kg 오마이갓 컵라면 아니고 그냥 봉지라면 25개 네네. 영상으로 있습니다. 국물까지 드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국물까지 먹었어요. 막 순두부라면 끓여먹고 아. 떡라면 끓여먹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라면에 어떤 그 브랜드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딱 이 브랜드 정도면 25개까지 되고 막 또 어떤 브랜드는 막 3개까지 되고 아 근데 그때는 그 백종원 대표님 라면이었어요. 백종원 아, 25개는 하, 하. 와, 확실하게 많은 거 진짜 미쳤다. 25개? 어떻게 25개를 먹는 거야? 박스에 몇 개 들어갑니까? 박스에 한 20개 들어가지 않나요? 24개. 40개. 40개? 40개. 근데 여기에 순두부까지 넣으셨으면 사실 이상이잖아. 네.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순수 라면만 했으면 더 먹었단 소리 아니야. 그죠? 상익이님은 몇 저는 봉지 드세요? 10개. 컨디션 좋으면 11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10개. 와. 오, 차이가 좀 여기 크네요. 엄청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와. 아, 근데 고기의 강이에요, 이번. 아, 그래요? 고기? 전 면 완전. 소고기, 삼겹살 뭐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가시나요? 아, 그냥 고기를 한 4kg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4kg요? 보통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이번 사이판은 속였죠? 아, 근데 막 다 속였었어요. 닭도 아, 있었고, 아, 모쪼 있고, 립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 못했어요. 시간 안에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진짜. 또 근육량이 있으니까 단백질을 몸이 원한다고 또. 근데 고기를 뭐 쌈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스 해가지고? 아, 그 언제요? 시합 때요? 응. 아니면 뭐 평소에라든지. 아, 평소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해먹는데 그때는 뭐 소세지도 있고 뭐 볶음밥도 있고 뭐 단무지 이만큼 주고 막 그랬었어요. 대회는 아, 고기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7, 8kg 정도였던 것 같아요. 7, 8kg.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시나? 그럼 그걸 또 제가 맞아요. 또 올리고 이만큼 한 사람 앞에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재가지고 더 먹는 사람 또 재고 해보고. 근데 약간 저는 희재 없을 때 1등 하니까 약간 농어촌 전형 같은 느낌인 거죠. 농어촌 전형이야. 사이판까지 갔어. 야, 야가 있으면 뭣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막 잘하지 못하겠어요 요새. 저기 그럼 희밥님은 고기는 몇 킬로 정도? 저는 근데 고기만 먹진 않아. 거의 좀 3kg가 딱 적당하게 3kg 정도. 기분이 딱 적당. 기분 좋은 정도. 치킨 이런 거랑. 아, 치킨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고기 3kg 플러스 밥, 찌개 이런 거. 근데 그 찌개랑 밥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는 아니죠. 그렇죠. 고깃집에서 일반적으로 부공탄에 나오는 찌개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또. 3kg를 무슨 약간 아 3인분 정도 적당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햄버거는 햄버거는 불고기 먹어 기준으로 30개가 제가 이거 똑같지 않아? 아니요 나는 안 돼. 아, 불고기 먹어 30개요? 아닌가? 나 M, M사 기준 M사 기준. 어 M사. 저는 24개인가 그랬어요. 오 햄버거 많이 엄청 드시네요. 이게 오히려 좀 잘 들어가나요? 생각보다 작아요. 맞아. 아 근데 이거는 맞아. 성재 형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사실. 아니 저 햄버거 두 개 못 먹습니다. 아니 불고기는. 예? 네? 불고기 먹어요? 불고기는 조금. 아니 아니 저는. 아 왜? 두 개 못 먹어요 진짜. 자꾸 거짓말하네 방송에서. 진짜요? 한 개 반 정도. 예. 네. 그리고 뭐 윙봉 여덟 조각 시켜서 다 드시잖아요. 아 그러면 그 저기 감튀나 그런 사이드 메뉴 드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거를 막 많이 먹어보려고 해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 맞아. 아 굳이. 아. 피자는 몇 판 정도? 전 피자는 두 판 반. 어, 두 판 반. 라지 기준. 네다섯 판 정도. 네다섯 판.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는데 아, 네다섯 판이라고? 약간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안 좋아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드시는. 안 좋아해서. 네, 그냥 그냥 다. 피자는 왜 좀 별로세요? 너무 밀가루예요. 아 도우양이 너무 많아서. 네. 라면은 밀가루가 아닌가요 혹시? 기준상? 25개 안에 밀가루가 라면은 좀 안 씹어도 되는데 피자는 좀 씹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계속 네, 소화를 시켜야 네. 되는 아, 면은 후루룩 해가지고 네, 금방 넘어가는데 아하 뭐, 치킨 몇 마리 혹시 치킨 같은 거 어떻게 드시나요? 아, 이거 궁금하다. 3마리 반? 나도 3마리 그 정도. 아, 이건 또 의외네요. 3마리 반이면 약간, 예. 그러니까 최대 먹어본 거는 8마리인데. 아, 아니다. 그래. 맞다. 비비큐 때. 네가 내일 잡았잖아. 야가 제 걸 다 끼고 댕겼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감정이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처음. 아니, 저는 안 좋잖아. 네. 혼자만 안 좋았어. 내가 완전 삐져가지고. 아니, 네. 깨진 사람은 이제 사실 네. 좀 그럴 수 있죠. 저 엄청 깬 사람은 몰라. 한동안 삐져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몇 마리 드셨는데? 5마리. 제가. 7마리?
8마리인가? 8마리인데 그걸 깼다. 네. 야. 야가 딱 제가 찍고 딱 저만큼 시키고 보주세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8마리. 채팅창도 원래 맞은 사람이 기억 잘한다고. 맞아. 야, 이 정도면 채팅창에 타조 한 마리도 먹겠다라고 하시면. 아니, 그냥 먹을 것 같은데. 타조가 뭐야, 그냥 뭐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가끔 입맛 떨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안 좋다던가. 네네네. 네. 컨디션 난 좀. 네.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두 분? 전 딱 한 번. 코로나 때. 네. 아, 그래.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식욕이 없었어요. 안 나니까. 나 맛은 났어. 맛은 났는데. 저 그 2인분 시켰는데 남겼어요. 아오. 아파서? 그럼 1인분은 먹었다는 거네요? 입맛이, 네. 입맛이 안 돌아서? 네. 안 먹은 건 아니야. 안 먹어야 되니까. 1인분만 약 먹어야 먹었다. 되니까. 약 먹으려고. 근데 이제 힙합님한테는 2인분이면 일반 사람들 그냥 뭐 반 그릇 정도도 네.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진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희기님은 코로나 때는 식욕이. 전 코로나를 3번 걸렸거든요. 아. 안 건강하네. 아니, 돌파 감염은 또 몰라요. 이게 건강, 어디서 걸리는지 몰라서 그래. 예. 근데 그때도 괜찮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식욕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플 때도 많이 드시는구나. 네, 네. 더 잘 먹어야 한다, 가면서. 그래, 그게 맞지. 채팅창에 코로나 먹는 건 상희기가 이겼다라고. 감사합니다. 예. 한 개라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희반님 이제 골대전 스밍파의 에이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아,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 제가 항상 중계할 때 히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미드필더? 오. 네. 히를 로. 히를 로. 네. 물론 이제 풋살 개념이니까 이제 뒤쪽에 맞죠. 있어서 그렇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패스랑 킥이 뛰어나 가지고. 오, 그럼 운동 센스가 좋은 거네. 좋아해요. 아, 네. 운동을? 네,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저. 근데 사실 그 예전에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축구에는 네. 타고난 거라고. 아. 킥 감각은 훈련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 맞아요, 타고났어요. 타고나야 한다. 킥이 너무 좋아요. 힙합존이 따로 있고. 아, 대박이네. 네, 왼발만 쓰셨으면 제가 힙합우드라고 했을 텐데 오른발 써가지고 제가 힐로, 히단. 얼마나 하고 싶구나. 얼마나 너무 싶을까? 하고 싶었어. 힙합우드. 힙합우드를 해야 되는데 왜 오른발을 쓰는 거야. 고맙습니다. 왼발만 썼어도 힙합우드인데. 심지어 손도 좌신데. 그러네, 진짜. 좌신데. 정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또 희귀성씨 아닙니까? 바꿔야겠다. 왼발 좀 연마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양발 되면 뭐 두 발 한번 바꿔봐서 제가 힙합우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을까? 힙합우드. 힙합인데.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요즘 스윙파가 워낙 강팀이 돼가지고. 아, 저희 다음 달에 또 챔피언 매치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겨야죠. 저는 무조건 이제 리그 우승을 예. 바라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챔피언 매치라는 게 이제 축구를 치면 슈퍼컵. 아, 네네. 예. 슈퍼리그 우승팀과 이제 컵대회 우승팀의 아, 붙는 거구나. 단판 매치인데 거기서 우승하면 또 영예가 있죠. 맞아. 아니, 힙합님이 제가 그 예전에 나오셨을 때 느꼈는데 승부욕이 있어, 확실히. 좀, 네, 있습니다. 네, 승부욕이 확실히 약간 이글이글한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슬슬 2부에 가서 마피아 게임을 해왔고요. 2부에 또 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식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아주 해봤어요. 어, 해보셨어요? 단식. 단식을? 며칠을? 저 딱 1.7일. 어, 근데 오래 한 건데? 원래 3일 목표였거든요. 디톡스 하겠다고. 아하. 근데 이게 물만 드시면서? 네, 물이랑 레몬물? 그래, 맞아요. 레몬물. 그 이게 있던데 요즘 나오는 게. 있죠, 있죠. 네. 어, 근데 하루 반, 하루 넘어서까지 한 것도 꽤 오래 한 거긴 하죠. 성격이 진짜 엄청 더러워져요. 고약해지는 1.7일 만에. 1.7일. 디톡스인데 성격이 오히려 복기가 올라온다. 말 하나 걸잖아. 이게 다 시비 같아요. 아, 근데 그럴만 하지. 원래 먹던 양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러다가 진짜 싸움 나겠다 싶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하루 굶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네. 예민해지지. 어, 상재 형이 오늘 거짓말을 좀 많이 하네. 자기는 못 먹는다는 둥, 뭐. 왜 이렇게 움츠러. 아, 저는 진짜 거짓말을. 1.5끼에서 2. 두끼 정도. 아니, 그러니까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가. 네. 그 정도를 꾸준히 먹어서 찌는 거지. 제가 많이 먹진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새끼 폭발적으로 많이 먹지 새끼를 다 챙겨 먹긴 해요. 두끼. 두끼에. 어, 저건 새끼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기하는 게 저는 항상 남들이 볼 때는 항상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영표 감독님도 항상
저렇게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지? 본인은 짜장면 먹고 오고. 어디서 찌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유전자다. 자연의 신비죠. 뭐 초원에 원래 아프리카 초원의 거대한 생명체들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 많아요. 코끼리, 뭐 들소, 뭐. 그게 왜 자연의 신비에? 모르겠네, 참. 호랑이는 고기를 그렇게 먹어도 이렇게 날렵한데. 그러니까 밥 먹고 자는데 호랑이. 백길이래, 백길이. 백길이. 이분씨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진심인 푸드파이터 대표 두 분, 희밥님과 상혜기님 나와 계십니다. 자, 먹는 건 부실한데 마시면 예, 파이터가 되는 남자 꽐라 넉살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개소문을 알콜 예, 파이터 그죠? 알콜 파이터 예, 술 한잔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룰부터 설명해드리죠. 베테네 알파래 알파 알파남 알콜 파이터 내 나이에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왜요? 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데 요새는 뭐 많이 못 먹고 예전에 이제 술 먹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뭐 제가 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는 타입이라 먹으면 네, 굉장히 와일드해지는 쌍스러워져. 아니 보니까 막 아이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해. 알파메이 아니 회식 자리에 자기가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막. 아~ 다들 떠받들어주고 너 꼴뱅이 싫어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그걸로 꽁해가지고 막 자꾸 어디 막 방송에서 소문내고 넉살이고 술 먹으면 욕을 한다는 둥 아이고 정말 자 가볼까요? 어디 그렇게 가려고 자꾸 이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나가죠 예, 댓글에 다 이제 올라오니까 예. 어디 가나고 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진심 아 이거 했구나 네. 이 양반이 또 당황하네 또 룰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 저번에 마피아 한 거 까먹었어요. 마피아는 종이에 뭐가 하나 써 있어요. 대화 중에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네. 시민과 그렇죠. 마피아에게는 공통적으로 토크 주제가 쓰여 있고요. 맞습니다. 아, 마피아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그 단어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한 번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죽기 전에 딱 하나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수들이 이제 주문하는 그런 느낌. 이거 질문 제가 진짜 자주 하는 질문인데. 죽기 전에. 네, 저 약간 처음 뵙는 분 보면 꼭 이거 여쭤봐요. 죽기 전에 뭘 먹을 네, 것이냐. 혹은 뭐 세상이 멸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뭐 드실 건가요? 아, 어렵네. 저는 정해져 있어요, 딱. 뭐예요? 저는 소곱창. 소곱창. 네, 저 근데 이거 끝나고도 먹을 거예요. 곱창 드시러 갔어요? 네. 촬영 아니고? 최애시구나. 청첩장 받으러 가요. 청첩장은 소곱창. 아니, 청첩장은 소곱창이야. 은근히 라임이 맞네. 그냥 돼지곱창은 안 돼요. 소곱창은 받아야 주는 거야. 야, 청첩장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거 있어? 나 완전 단골지 당산에 있어요. 아, 당산? 진짜, 어? 진짜 아는 데 대종맛. 대종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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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용... 네, 너무 잘 알죠. 거기 세트 있잖아요. 예. 저 어, 옛날에 방송 안 했을 때 이거 가서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용국 형님이 한번 얘기했어요. 희밥님이 한번 오셨는데 진짜 잘 드시더라. 예. 그러면은 용국 형님이 이제 어 희밥님 그냥 가세요. 많이 드셨는데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아니 이제 좀 아는 사이가 돼서 네. 거기 가끔 밤에도 늦게 가요. 오 용국형 네. 자주 가시는구나. 오야 진짜네. 형님들은 뭐 드실 거예요? 어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어, 너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죽기 전인데. 그러면 소곱창을 왜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희밥님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장류를 이렇게 되게 좋아했어요. 아, 어릴 때는 좋아하기 힘든 음식. 네, 맞아. 약간 힘들어하는데. 순대국밥 이런 것도 먹을 줄 아네. 근데 소곱창은 왜냐면
아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그 안에 있는 떠올렸네 지금. 네, 그 안에 있는 고소한 곡과 그리고 딱 이제 성인 되니까 또 술 한 잔 하잖아요. 아. 뭐 소맥이라던가 소주 딱 먹고 아, 먹으면 이 알싸함과 예. 이 고소함이 너무나 그렇지. 팔도의 궁합이라 술도 엄청 잘 먹어요. 아, 맞아요. 주량 어떻게 되시죠? 1도 안 되더라고요. 주량은 알코올 쪽도 세신가? 주량은 소주 기준. 소주 기준 한 네 병. 와 비율이 있어요? 놀라서 네 병? 왜 갑자기 쏟으셨어요? 휴지 아니야 휴지? 어? 에헤이 오 이거 퍼포먼스와 함께 아니 근데 많이 쏟으셨어 아, 아니 근데 오 노란 스위치 뭐 그렇죠 와 근데 네 병 근데 이게 4병? 지금 희밥님이 본인이 네 병이라 그러면 사실 그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네 병 정도 먹으면 알딸딸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병 아, 그러면 맘 먹으면 열 병 먹었지 않나 최대로 먹은 건? 최대요? 예 최대는 이제 한 열 병 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열 시간 동안이니까 저는 그냥 2시간 빵 먹고 가거든요. 아, 그런 타입이구나. 바쁘니까 너무 이제 오래 앉을 수가 없어. 맞아요. 바쁜 빨리 먹고 네. 빨리 자야지. 맞아, 내일 맞아. 아침에 일하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대병. 청첩장 받으러 소급청 먹으러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청첩장을 주시는 분이 네. 아무래도 그 자리는 계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눈치 안 보고 먹나요? 아니면 약간 그래도 조절하면서? 아, 안 봐도 집에... 될 사이라서 오늘 그냥 진짜 털라고요. 그분 지갑을. 와, 안 봐도 될 사이다. 네, 아, 그래도 결혼식은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치를 안 봐도 될 사이라서. 아, 눈치 안 봐도 된다. 아, 그 정도로 그치. 친하다. 네,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지. 듣고 있겠지? 야, 이거 뱉은 17년도부터 다 들었대요. 오, 진짜. 아, 만나시는 분이? 뭐 연예인은 아니시고. 네, 일반인인데. 네. 지갑 좀 카드 한도 좀 늘려놔. 어 진짜 이건 무섭다. 근데 잠깐만 소곱창 맘 먹고 먹으면 100만 원은 그냥 찍을 텐데. 엄청 비싸잖아요. 200, 200, 1인분에 1인분에 그래도 거기가 좀 양도 꽤 나오거든요. 1인분에 28,000원 정도 합니다. 아, 250g. 그러면 뭐 그럼 오늘 100은 그냥 진짜 말이게 술까지 드시면 야, 이 정도면 청첩장 받아 가지고 그 부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아, 많이 해야 적용되나요? 네, 적용해야죠. 이밤님이 그리고 그냥 소주 안 먹고 뭐 땡요라든지 아~ 약간 그쪽 좀 더 좋은 소주 갖다 먹으면 뭐 200은 그냥이지. 근데 결혼식 가면은 진짜 근데 거기서는 딱 나올 것만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 직장에 가면 네. 아 그래서 코스 요리 사실 이거 좀 비밀인데 코스 요리 하는 식장 잘 안 가요. 그렇지. 뷔페만. 네 축의금만 보내고 네. 뷔페라고 하면은. 아니 그래도 보통은 오히려 호텔 뷔페 식장에 많이 가는데. 그렇죠. 아니 호텔 그 코스 요리를 네. 더 좋아하는데 네. 뷔페를 가신다. 네. 저도 오마카세 진짜 힘들어요. 아. 그만큼 한입 먹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나 오마카세 그냥 5인분 시키잖아. 나는 5인분이라서 오마카세 잘 살아서 그래요 아가 잘 살아서 그래요 아가 네. 아, 잘 사는 것도 네. 맞지만 그럴만하다 아, 근데 네. 진짜 두 분은 약간 정량만 주는 코스 요리집 가면은 어, 너무 네. 열받겠네요 한 입 먹고 약간 불편한 점도 있네요 요거까지 네.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주시는 분께서 제가 누군지 알 때 좀 기분 좋아요 아, 더 주실 테니까 그러면 네. 조금 더 주니까 네 좀 더 주시니까 아 진짜 오마카세 간질나죠. 아예 못 가지 못 가는 곳이지 사실. 네. 자 그러면 넉살 씨가 네. 죽기 전에 예 일단 왜 죽게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콜 파이터라서. 알콜 파이터. 백사 쪽인가? 어떤 형태로 갈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전봇대 아래가 너에게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하. 일단은 뭐 행복하게 가고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많이 뭐 먹긴 하는데 결혼 뒤에 예, 예. 그래봐야 제가 먹는 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운동량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좀 먹는다면 저는 약간 요새 그래서 술을 좋아하니까 술이랑 같이 좀 이렇게 잘 맞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도 요 근래 갑자기 딱 들으니까 저긴 저는 대창전골이 갑자기 또 예. 대창전골 뜬금없지만 아, 너무 많은데 종류가 요 갑자기 이제 그 소곱창이 나오길래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안주로 예. 예. 왜냐면은 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무슨 살이 넣으실 거예요?
살이 그냥 기본으로 되고 면 면을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예, 그냥 아. 차라리 저기 대창을 추가하든지. 저 제가 사는 동네 이제 명지대랑 가까운데 어? 거기에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남가자동 집이. 맞습니다. 저 예. 그쪽 살았었어요. 동생이 명지대 나왔을 거. 아 그래요? 거기 명지대 앞에 한 2, 3년 전에 생긴 골목 안에 있는 예, 일본식 주점인데 기가 막힌 데가 있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거기다가 아, 모츠나베. 예 맞아 맞아. 아. 그게 이제 대창 전골을 아. 일본말이 아. 모츠나베 아. 우리가 아는. 아. 예. 아.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좋은 술이랑 같이 곁들여서 한 잔 먹고 자, 푹 자다가 그냥 뿅 하고 가고 싶어요. 아 그거 먹고 자다가 네. 약간 호상으로. 어, 그 예. 고양이 있을 집이. 맞아요. 어, 아, 어, 아, 아, 가봤어요. 땡코노 오 예. 키친 그 아래. 맞아요. 예. 아 가 아. 가셨어요? 네 갔었어요. 그럼 거기 사진이 걸려 있을 텐데? 아니 완전 그냥 술 먹으러 왔어요 그냥 친구들. 아 진짜요? 네. 거기 되게 맛있는데. 어,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거기 괜찮죠. 얼큰한 네. 쪽이잖아요. 네. 근데 맑은 것도 좋아하는데. 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힙합로드. 네. 예. 여기는 근데 그 되게 한 제가 재작년 전부터 다녔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완전 맛집 됐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벌써 유명해졌습니다. 동네에서. 저도 거의 가 생겼을 때 간 거예요. 저도 네. 맞아요. 모츠나베. 어? 예. 오빠는 뭐? 모츠나베. 저는 죽기 전에 먹어야 한다 하면은 돈가스 먹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 아, 돈가스. 역시 소울푸드. 어떤 스타일? 뭐 약간 두꺼운 스타일인가 아니면 경양식? 경양식. 아 깍두기라고. 완전히 예, 오리지널. 스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일본 돈까치 이렇게 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막 이 깨가라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깨가라 진짜 별로. 남산 스타일. 네, 진짜로 김밥 천국 남산 그치, 이런 그치. 느낌 제일 좋아합니다. 김밥 위에 따 올려 먹는 거. 완전. 그 소스 약간 어. 남으면 밥 비벼 네. 먹는 거. 밥 비벼 먹고 양배추까지. 기가 막히죠. 사라다 나오고. 케이온에서. 네. 네. 어. 깨간다는 게 이렇게 벌써 귀찮으신 분 느낌이 돈카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카츠보다는 아, 그냥 돈가스. 돈가스. 왕돈가스. 아, 맛있겠다. 야, 맛있지 이거. 돈가스는 몇 장 드세요? 아, 제가 그 영상으로도 약간 레전드 같은 게 하나만 예. 있는데 돈가스를 챌린지 먹방을 한 적인데 보통 이제 치즈 돈가스 하면은 예. 그 돈가스 안에 모짜렐라가 늘어나서 늘어나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체다 치즈를 이만큼 녹여가지고 그 위에 다 부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그거를 한 10장 먹었는데 그게 한 만 그 그것만 만 5천에 가까웠었어요 칼로리가. 칼로리가? 와 만 5천? 네. 15,000이면 얼마나? 15,000? 그래서 끝 그걸 다 먹고도 네. 이 체다 치즈를 국물처럼 먹었어요. 와. 네. 치즈를 좋아해? 아 치즈 안 좋아하는데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그때 예. 돈가스 예. 묻은 치즈 국물이군요. 네. 와. 15,000 칼로리? 가까웠던 걸로 기억해요. 만 몇 천이었어요. 그지. 그건 진짜 옆에 깍두기 있어야겠다. 옆에 있어 작은 깍두기. 네. 작은 깍두기가. 어 경양식 돈가스. 아, 이거는 뭐 이게 약간 소울푸드시구나. 네. 돈가스. 돈가스. 어 저는. 아, 저는 진짜 행복한 고민인 것 같은데. 마피아다. 일단 그 왜 마피아예요?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아니, 음식이 끝도 없이 마피아예요. 그 저는. 음식이 지시요. 저 시민입니다. 예, 예. 아니 저는 그 일단 좀 안락하게 가고 싶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안락하게 가고 싶고 예. 그래가지고 딱 가기 전에 좋은 거 하나 먹고 싶습니다. 어, 좋은 거. 예. 근데 일단은 중국집 음식을. 아, 뭐 중식이에요? 중식.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중식이 가장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중식 중에서도 뭐 특별히 있구나. 중식 이제 그 난자완스 깐풍기. 아, 깐풍기. 깐풍기랑 난자완스랑 요리를 여러 가지를 이제 깔아 놓고 예. 그리고 맛있는 단문지랑 깍두기랑 그다음에 그 제로 콜라 같은 거. 아니, 단무지 단무지를 아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단무지가 맛있는 단무지가 따로 있나요? 단무지 그 밸런스 좋은 거 있어요. 네. 잘 또 국물 짜 가지고 예. 약간 꼬득꼬득한 그런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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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기 뭐 저형 마피아네. 뭘 깔아 넣는다고? 신문지를 깔아 넣는다고.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를 깔아 넣는다고. 단무지 맛있는 거랑 네. 깍두기. 깍두기. 예. 그래 가지고 중식. 밥은 뭐 그냥 크게 궁금하지 않고 요리를 예 마파두부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베디야 그 하정우 씨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먹었던 가글. 그런 느낌으로 예, 소주 가글 예, 그런 식으로 쫙 차려놓고 예 하나하나 집어먹으면서 한상 차림 잠깐 근데 어 이상한데 조금 뭔가 뭐가 이상해요? 그 정도로 중식을 좋아하시면은 회식에 중식을 드실 법한데 저녁 회식에 네. 중식을 좀 하기는 뭐 다 저희 뭐 MT 가면 할 수 있죠.
오히려 MT가 못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제작진들 표정이 시켜다가 제작진들 표정이 자기들도 중식 좋아하는데 왜 보통 뭐 하셨어요? 보통 고기 안 먹나? 맞죠? 단무지 같은 거 계속 먹더라. 김밥 전공이야? 김밥 전공에서? 아니 너무 좋은 거 먹는데 네네. 엄청 맛있는 거 같이 형이 사주시고 하는데 근데 왜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진짜로? 음식은 보통 같이 누구랑 먹을 땐 점심에 먹지 저녁에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녁은 보통 어디 아니, 모여서 집 같은 데서 먹을 때 주류와 얼마나 이게 또 어울리는 음식입니까? 다음에 한번 예. 예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하시죠. 예. 중국 음식을 저번에 먹은 데가 예. 아니었나? 딴 데였네요. 자, 좀 이상한데요. 아 왜냐면 저는 중국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고량주랑. 저도 고량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기 그 거기 아세요? 그 마포에 땡땡 만두. 아 산동. 네, 거기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약이 잘 안 돼요. 맞아 보기엔 거기도 예약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심스럽네요. 제가 아니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라고 깐풍기랑 난장한수 단무지랑 깍두기 시켜서 죽기 전에 한 그릇 하시겠다고요? 아니 반상 차례, 반상 차례. 뭐한데? 이 정도로 중식을 좋아하는 형이었나? 아니 그거 다 좋아하는데 저는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좀 기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처럼 제가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는 잘 못 먹으니까 요즘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시어는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다이어트예요 지시어가. 예. 다이어트 하면은 뭐 드세요? 샐러드? 다이어트 하면 샐러드와 이제 고기 위주로. 아. 예. 그냥 삼겹살집 가서 고기 드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샐러드랑 먹는 거. 쌍수 싸먹으세요. 치팅데이는 그렇게 해요. 예. 아니, 샐러드가 너무 좀 폭이 넓은 거 아닙니까? 고기는? 아니, 싸먹을 수 있다면 뭐든지 먹는 거죠. 키토. 놈의 키토. 아하. 자, 그러면 슬슬 범인 한번 잡아볼까요? 범인. 아,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저 상혜기님의 그 휴지. 여기도 휴지. 휴지 퍼포먼스? 이건 진짜 왜냐면 저희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작자한테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막 말 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약간 좀 조용하게 저 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휴지 좀 말고는 확성기도 아닌데 휴지 말하십시오. 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오버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식당에서 딱 좀 해놨나 해도 죄송해요. 좀 과장을 엄청 심하게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휴지 달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휴지 좀 주세요. 이모 여기 썰어 드시니까 휴지 좀 주세요. 애들 좀 많이 쏟아지긴 했어요. 급하긴 했어. 너무 쏟았어요. 조금만 쏟았으면 너무 긴장해서 많이 쏟았나? 긴장? 계속 지금 의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혜기님은 누구 같으세요? 저는 형님이요. 저요? 네. 왜? 그 음식들이 저희 보통 한두 개를 얘기하는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뭐 계속 제시어가 중간에 하나 넣으신 것 같은데. 딱 하나가 보통 아니라. 저희는 다 하나씩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 메인이 없다.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여러 가지 차려놓고 먹는 것이 또 행복이기 때문에 부자는 달라. 근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중식 세트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도 깐풍기랑 유린기랑 그리고 배운 사람이에요. 고추잡채랑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죠. 저는 양장피인데 좋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양장피에 진짜 많이 먹었어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인데 술을 내오라고 술상바오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미친 듯이 먹고 가야죠. 주종은? 음식에 따라 다르죠. 아까 그거였으면은 좀 일본 술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중식이면은 또 중국 술이 좋고 중국 술 진짜 근데 저희가 아는 그 중국 요리랑 중국 술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깔끔하면서 도수 세고 향 강하고 예, 제일 비싼 걸로 막 진짜 평가도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 귀신 좀 나와요. 제발 나가고 싶어. 옷도 오늘 흑백이네. 안에는 귀신이고 밖에는 흑백이네. 이름도 성재 아닙니까? 배성재 안성재? 저 어지간하면 프로그램 뭐 나가고 싶다 어필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보는 게 좋지. 나간다라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MC가 아닌 이상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세트장을 배회할 가능성이 알바 하고 싶다. 아니면은 막 식재료 문반하는 사람이 원래 들어가가지고 그거라도 하고 싶네요. 근데 제가 친한 셰프님들 다 거의 중식 셰프님들이거든요. 우리 좀 친하게 진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밥이랑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다. 우리 너요 이거 진짜로 연락한다. 이밥씨 언제입니까 그날은 막 이러면서 연락한다. 시즌2에 혹시 중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즌 뭔가 달라지려면 중계? 긴박한 중계. 예, 월드클래스 중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저요? 진심이시다. 진짜 완전 진심.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저 같단 말씀이세요? 예. 지금도 저는 넉살 봅니다. 왜요? 모츠나베는 이게 인생 음식이라고 딱 하기에는 예, 좀 밍밍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창정골? 정답이 대창이다 이거예요 지금 지시어가? 네, 그거 얘기하면서 뭔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추적 중이에요. 사실 저는 딱히 그 고양이 얘기를 본인이 했나요? 네, 명지대. 명지대. 고양이 아니고 코노 뿅 코노 키친이라고 이제 고양이라고 네. 딱 이제 희밤님이 해주셨고 사실 저는 마지막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아 전보 때?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아, 거기 먼저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 거기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서 죽고 싶은 사람 어딨어요? 거기서 최후로 맞이하고 뭐 성냥팔이 소녀야? 왜 거기서 가요? 다 따뜻한 데서 그냥 행복하게 가고 싶지. 근데 이게 진짜 승부욕 생기네요. 그죠. 그리고 형 생님들은 맨날 이거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고수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머리를 더 쓰니까 전혀 고수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저는 걸리면 형편 없습니다. 거의 바로 죽어요. 거의 대부분. 아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지목해서 그 사람이 네. 아니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 번 기회 있어요. 아, 왜냐면 4인이라서 두 번의 기회. 아. 근데 이제 한 번에 잡아야 네. 상품권을 드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 시청자분들. 근데 아 어렵다. 희밤님은 좀 느낌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요? 저는 상혁이 오빠요. 어? 휴지?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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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벗어난 퍼포먼스로 네, 파격적인 휴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우리 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휴지 정도 적혀 있을 네.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예, 휴지 정도. 적절합니다. 근데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뭔가 이상했던 건 어떤 거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제가 당했는데요. 훈민정음. 아이고. 거의 주제가 뭐였어요? 훈민정음 어때? 거의 주제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리 주제가 맞아도 훈민정음 어떻게 얘기해? 그냥 마피아 걸려서 죽으라는 그냥 소리야. 죽으라고 그냥 보낸 거예요. 예. 뭐 세종대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예. 말이 됩니까? 훈민정음 네 글자에다가 도대체 길이 없어. 예. 아, 이거는 그냥 걸리면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프로답게 졌어요. 그래서 네 졌어요. 훈민정음은 못 빠져나가. 지시어 추적도 당했어요 그때. 아니 지시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와 디즈니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훈민정음은 아~ 부끄러울 정도지. 아. 제가 한글날에 저 죽고 싶습니다. 저는 목숨을 한글날에 끊고 싶은데요. 예. 제 생일이 세종대왕이랑 같은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하셨죠. 이거 어떻게 야 이거는 뭐 너무 끔찍하지. 예. 쉽지 않네. 아 훈민정음은 너무했어. 예. 이건 진짜. 자 넉살님은 누구 같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기님 아니면 예. 성재형이 또 두 분이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형도 제가 음식 얘기 그래도 라디오를 같이 하면서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봤는데 중식을 이 정도로 좋아한다는 걸 좀 약간 들어본 적은 많이 없고 그리고 아까 약간 찝어주신 대로 혜기님 찝어주신 대로 약간 좀 중구난방하다. 그리고 단무지를 단문지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신데 단문지를 이렇게 아 저 형이 왜 저러지? 뭐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예, 그렇다고 예. 제가 뭐 단문 장문 이걸 해가지고 단문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네. 예전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진짜요? 아, 뭐였더라? 발음을 이렇게 막 장난쳐가지고. 모래. 그거 모래. 모래가 나와요. 맞아. 네, 모래. 네. 그니까 그 모래. 그니까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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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샌드의 모래였던 것 같은데 네. 정답은 그거를 뭐 대꾸할 때. 아, 모래. 네. 아. 모래. 막 이러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저희끼리는 뭐 그래 이 정도 성공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 정도 아~ 느낌인 거죠. 진짜 뭐야 저요 약간 아무도 막 와 대단해요가 아니라 되게 싸해지는 거 있지 끝나는 거 그거예요 약간 이렇게 모래가 한번 있었죠. 예. 네.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센스 있는 소화라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끔찍했어요. 전 넉살님 말 들었다 보니까. 성재님인 것 같아요. 저요? 형님 또 계속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시고 설마 단무지는 아니겠지? 전혀 아니에요. 어허. 마지막인데 단무지를 쌓아놓는다 그랬어 그래서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 단무지를 좀 이렇게 깔아놓는다 그랬지 쌓아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깔아놓으시게요? 아니 반찬이니까 깔아놔야죠. 깍두기랑? 네.
요상하네요. 어, 묘하게 네. 제 쪽으로도 몰리는데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휴지도 사실 조금 단무지랑 휴지가 뭐야. 아니 왜 물을 흘리는가지고 다 진짜로 끝나네요. 단무지나 휴지나 둘 다 추하거든요. 네. 아 휴지는 그래도 자기 몸을 적셔가며 하신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아니 근데 봤는데 그래서 조금 인증을 해주셔야 돼. 이거는 내 인정이야. 예. 아, 빌드업인 거지, 딱 휴지를 말하면. 어, 아, 근데 그게 좀 적당히 좀 이렇게 해도 하면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휴지밤으로. 워터밤이었어요, 거의. 예. 아, 비누로 달라 할 걸 그랬습니다. 아, 이 세상에. 거의 샤워였어, 진짜. 수분 달랐어야지, 오빠. 야, 이거. 권은비 비켜. 아, 고민되네요, 조금. 아, 제발. 일단은 전 희밤님은 아닌 것 같고. 왜요? 뭐 별 단어가 없어요. 일단 그냥 소곱창. 왠지 이거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있으시죠? 네, 저는 항상 청첩장 받지 않는 게 아닐까요? 결혼식이 결혼식 청첩장이 아니구나. 그럼 다들 형들은 진짜 예의하시네요. 그렇죠. 형 쭉 돌려봤더니 소곱창이라고 초반에 극초반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청첩장을 받으러 가서 먹는다. 청첩장 얘기를 마피아 시작하고 했던가? 그 전에 그쵸, 얘기 시작했죠. 우리가 보고 소곱창이 바로 나왔는데 청첩장을 받으러 간다. 어디? 갑자기 절로 간다고요? 방향이? 근데 단어가 청첩장 네. 아, 좀 애매한데. 예, 할 수도 있잖아요. 청첩장 정도면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진짜 그거면 방송 엄청 잘하는 거다. 그죠, 완전 사드론 러시 네. 가는 거죠. 진짜 기가 막혔어. 네. 아까 영상 편지도 보냈잖아요. 아 예. 아, 보고 있니? 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아니야. 이거는 영상 편집까지는 믿어줘야 되는 거야. 청첩장을 소곱창 먹이면서 준다. 히밥에게. 소곱창. 이러면 거덜나거든요. 청첩장. 뭔가 라임도 좀 맞고 이게. 나중에 랩에 써주세요. 소곱창 청첩장을요? 오. 아 되게 어려운데. 소곱창 청첩장. 여자분입니까? 결혼하시는 분?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 근데 이건 약간 진실이 있어. 약간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럼 희밤님, 친구분이 혹시 나이가 동갑이세요? 아니요, 위에요. 아, 그러면은 가능성 있어. 나이도 할 때 됐어. 뭐, 그걸로 지금 뻔한 추리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러면 일단 정했습니다, 마음은. 예. 집어보시죠. 일단 한 명은 저 잡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가시죠. 아, 나 진짜 보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1차 지목. 아, 2분의 1인데, 이거. 가보시죠. 예. 하나, 둘, 셋! 상해기. 아, 죄송해요. 뭐 고민하다가 거예요, 못했어, 고민하다가.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하나, 둘, 셋! 상해기님! 오, 갑자기 세 표가 몰렸어요. 아, 근데 왜 넉살로 가셨어요? 그냥 계속 형님이. 말 많았어. 아, 그냥. 깐죽거리고 아,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찔러내니까 그러니까. 때리고 싶죠. 저는 원래 그런 타입이라 죄송합니다. 예. 아 상해기 아닌가? 자 일단 아, 휴지가 진짜 휴지 아니면 이거 죄송할 뿐이야. 이거 휴지가 아닐 경우에는 진짜 약간 죄송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체를 밝혀주시죠. 휴지여야 돼. 휴지여야 아름다워. 맞아, 이거 휴지여야 돼. 자, 정체는? 예, 오픈해서 여기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디야, 카메라. 돼요? 예. 예. 진짜. 제발! 뭔 휴지야. 어? 억울해? 억울해? 과연, 저는! 시민이야? 시민인가? 아! 마피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휴지야? 아, 너무 아, 진짜 짜증나. 대박! 아 깔끔하네! 아, 근데 깔끔하네! 혁신적이었어요. 아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저 마피아 게임 역사상 이렇게 입체적으로 마이크 대지 말고 작게 그냥 저한테 저 휴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소화한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하자마자 걸려서 기분이 개나쁜 거예요. 근데 너무 아, 마이크 가까이 했어. 힙합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그리고 네. 물을 너무 많이 쏟았어. 그래. 너무 긴장해서 그래. 물을 많이 쏟았어. 어? 기스했는데 이거 하면 또 너무 티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그건 좋았 그건 야, 좋았는데 아니 아이디어 좋았고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역대 가장 파격적인 지시 좋아였고 네. 아니 근데 너무 힙합만 아니었으면 이거는 못 잡았다. 아 또 나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킬러야? 다 잡혔어. 아이디어 아주 좋았고. 아이디어 이거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아, 보통 뭐, 우리의 이게... 대화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처음에 제가 딱 하고 거, 막 이게 들릴 때 누가 이렇게 짜친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너무 저주를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말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말수가 좀 줄었어요. 이분들은 어차피 좋은 얘기 한,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진짜 친다 한마디 저거 야 이분이 긁혔어. 텐션이 너무 좋아. 네, 진짜 긁혔어요. 아, 아 귀여워. 아까웠어. 아, 좋긴 좋았다. 네, 아이디어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냥 조용히만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얘기했어. 휴지 좀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 휴지 되는데. 휴지 좀 마이크 휴지 좀 주세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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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해. 진짜 웃기네. 이건 못 빠져나가죠. 야, 진짜 재밌었다. 아,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휴지 나오면. 어, 야 이렇게 틀을 벗어난 시도. 잘했다, 어, 저희는 잘했어. 대환영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아, 좋은 퍼포먼스였어요. 좋았는데. 내가 말했을 때 쫄았어. 어, 아, 너무 딱 잡았어. 그렇지 않아? 이랬는데. 우리는 신경도 못 썼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많이 쏟았는 것 같다? 네. 그 너무 크게 말한 것 같다? 이런 것들까지 다 하니까. 그치. 이게 너무 옥죄려고 계속. 근데 제가 또 막 순발력이 좋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아,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 어, 거기서 뭘 또 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의. 말수가 줄었다. 야. 근데 물을 쏟은 것도 봤는데 많이 쏟긴 했어. 그래서 어디 물 이렇게 쏟으려면 물 쏟는 거를 누가 연습을 해. 컵이 터졌다. 고름비 나와. 고름비 나와까지. 아. 웃겼다, 웃겼어. 예. 네. 아, 재밌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마다 누구다 누구다 할 때마다 어? 거기에다 막 붙는데 그것도 제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뭐 막 미쳐 하고 싶은데. 성재형이나 저나 귀가 얇아서 넘어가야 하면 그러니까 광고 듣고 오시네요. 해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희박님과 상혜기님 이렇게 먹방 크리에이터 푸드 크리에이터 두 분을 모시고 마피아 게임 해봤는데요. 아 상혜기님이 단숨에 검거되면서 단숨에 예 하지만 정말 혁신적이었다. 예. 저는 이거 제가 씁니다. 예약했어요. 나중에 쓴다. 나중에 뭐 휴지 물티슈 쓸 때 한번 제가 아 이게 뭐야 물티슈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야? 예. 아 사실 힙합 씨가 상성이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요? 지금 힙합이 킬러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 마디 하는 바로 저희가 그쪽에 아,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정말 9.9점 드립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재 형의 중식 사랑도. 예. 저는 중식 합니다. 진짜 펼쳐놓고 먹고 예. 싶다. 예. 왜 단무지를 단문지라고 해가지고 발음도 이상하게 그걸 깔아봐 단무지를. 예. 아니 이거 넉살은 진짜 모츠나베 먹고 죽고 싶다? 아, 저는 음식을 생각해보면 아무거나 먹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냥 뭐 따뜻하게만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어, 희바님은 진짜 청첩장 받으러 가시는 거죠? 아 네 저 소극장. 어. 그래 애찐이었어. 베테너가 결혼을 하다니. 네. 축하드리고요. 상혜기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어, 말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긴장이 풀렸던 것 같고 아 제가 마피아가 안 했으면 더 즐겁게 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즐거웠어 오빠. 너무 즐거웠어. 덕분에 저희가 즐거웠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희생 잘하셨습니다. 아 이제 좋았다. 진짜 좋았어요. 진짜 최고야 아이디어. 최고야. 네. 희밤이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뭐 즐거웠고요. 예예. 진짜 저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예. 저희의 약간 운명이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티가 나긴 했어. 그러니까. 있었어. 아, 맞아. 저희 베테랑들 제일 좋아하는 게 짜친 거거든요. 여기엔 무조건 다 이렇게 돼요. 예. 뭘 하든 이렇게 돼요. 뭘 해도 짜치게 만들어버리는 분들이라서 예. 어, 감사드리고 자 어, 두 분 앞으로 활동 응원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또 나중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넉살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미안해. 수고하셨어요. 굳이 생각도 못했다. 여기 또 저준윤 씨가 여기 있구만. 진짜 웃기네. 자 어, 소곱창 드시러 간다고요? 아, 아 좋겠다. 방산에 아하 하나 아는 데가 되면 한번 같이 가서 먹고 방산에 맛집이 많죠. 옷장집도 많고 족발집인가? 맞아요. 유명한 데 있어. 아, 사진 찍어야 되지 우리? 여기 가운데 서주시면 어, 사진 어. 하나 저희 찍고 네. 요 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 이쪽. 네. 이쪽에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고서 또 하나 찍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상품권을 땄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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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또 봬요. 아유, 고생하세요. 예, 예, 또 봬요. 여기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은 작가님이 먹어야겠네. 오늘 아주 힘들어하네. 사진 찍을게요. 이거 한번 더 찍을게요. 라면 몇 개 먹니? 하나요. 밥은 말아요? 컵라면은 말 수 있어. 그래 이게 일반적이야. 라면은 진짜 잘 들어가는 음식이야. 아 근데 나 저도 라면 한 개 반 두 개까지는 힘들어요. 그냥 한 개에 반만 하는 게 딱 좋아. 피자는? 낮이 기준 두 조각. 두 조각? 그래. 아, 많이 먹네. 잘 먹는 건데? 그러면 미디움이면은 한 뭐 세 조각 정도 반판은 먹는다는 소린데? 반판은 먹어. 그럼 나랑 비슷한데? 와이프랑 나랑? 잘 먹네. 하여튼 키가 크잖아요, 작가님은 또. 그거 먹고 다음 끼니 먹어? 아, 몇 시에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